조정훈 의원이 젊은 사람인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휴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이제 주의에 써야 되는 거죠. 사회적 정의 뭐 이런 거 사회적 가치 본인도 뭐 정치를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의료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느냐. 여러분의 문제고 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냐. 의료비를 감내하기가 힘들 정도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거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정부가 그걸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게 되면은 의료 분야 가운데서도 민영화되는 영역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고 동시에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료비가 폭증하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의료비가 폭증하게 되면은 정부는 세 가지를 선택할 겁니다. 하나는 수가를 더 낮추겠죠. 두 번째는 보험에서 커버되는 영역을 줄일 겁니다. 비보험 급여 부분을 늘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료 수가를 낮추게 되면은 의료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그게 지금 이미 필수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겠죠. 더 중요한 문제는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의료 문제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의료 분야는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비례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 특별한 재화이자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인 겁니다. 의사 수는 늘어났는데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의사 수는 늘어났는데 의료비가 지출이 늘어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어마어마할 정도로 병상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세계 톱 오브 톱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인 겁니다. 그럼 병상이 왜 늘었냐? 요양병원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요양병원의 이런 가동률이 5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병상수를 왜 늘리냐? 대학병원 병상수도 엄청나게 이런 국제 수준이 높습니다.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원 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상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벌어들이는 소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그렇게 많이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의사 정원 문제,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는 거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한국이란 사회가 워낙 사람들을 뭡니까 진영에 따라서 공격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공박사 아들 딸이 무슨 뭐 의상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는 관료들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늘어나면은 의료비 지출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 거를 의료비 지출 늘어나지 않고 의사들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사들 처우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사 수 늘어나도 의료비 지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의사 수 늘어나도 의료비 지출 늘어나가지고 건강보험 더 내야 됩니다.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정은 이후에 의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 급증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마법이다. 서울대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강희경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의사는 널리대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논리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의사 수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늘어납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중에 의료비가 폭증을 해가 여러분들 국가 재정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003년도에 20조, 2013년도에 62조, 2023년도에 120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지금도 여러분 10년마다 더블씩 올라가는 겁니다. 의료비가. 한국의 의료비가 여러분 더블, 두 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 비용 누가 댈 겁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도 자기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일부 내지만 많은 것을 생산 계층이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 대우를 어떻게 잘해 줄 겁니까? 잘해 줄 수 없죠. 수가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아우성인데 더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 교수들이 하는 겁니다. 의사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옵니까? 의사가 늘면 의료비용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급속하게 빠르게 이런 증가는 OECD 지출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보다 상이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이고 오늘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옛날 방식대로 한국 사람들은 항의를 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에 나섰네. 서울 의대생들 100명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저항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빼앗겨도 저항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는 민족이 된 거죠. 그런데 서울대 의대생들이 이렇게 100명이 이렇게 여러분들 테모를 하기 시작했네요. 개인정보를 아마 교육부가 가져간 모양이네요. 이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대, 서울의대생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게 학생회장인데 휴학을 시켜주고 다른 학교도 휴학을 시켜줘야죠. 휴학을 시키는 걸 가고 여기에 조전정훈 의원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휴학만 인정하겠다. 뭐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합의. 학생들이 휴학한 거는 휴학 처리해 주고 그게 맞추어 가지고 다음 학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꾸려야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휴학을 허용하는 게 맞다. 별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 수가 늘어나도 의료비 지출이 폭증할 것이다. 폭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도 의사들의 처우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참 주의해서 써야 되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